자, 황 대리님. 네. 부르셨습니까, 사장님? 아, 제가 모르고 컴퓨터를 봐버렸네. 황 대리님, 편의점 오셨어요? 혼자 왜 야외로 오신 거예요? 아니, 잠깐만. 아니, 저 컴퓨터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? 사장님, 잠시만요.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오셨어요. 혼자 무슨 편의점 의자에 앉아 계세요. 저 비서, 예.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내 분량 아닙니까? 아,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지금? 저 비서. 제가 대리가 보니까 이 책상 자체가 예예. 뭐 이렇게 관세 받는 것 같네. 이게 뭡니까, 이게? 지금 아, 예. 내가 컴퓨터를 건드렸으면 예예. 내가 마무리를 짓게 해줘야지. 예. 왜 중간에 들어와서? 아니, 우리 저 남사원이 이 너무 과자를 이렇게 많이 사서 지출을 해가지고.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? 어? 자, 원과장님, 네. 꽁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. 이 꽁트는 말이죠. 저희가 애드립을 치면 많이 당황스러워. 예, 기다리십시오. 제가 시작하면 걸어주세요.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덟 번째 페이지를 열으셨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지금 첫 번째 장이 아직 안 넘어간 겁니다. 지금 맞지? 8페이지 맞죠? 예, 맞아요. 8페이지입니다. 우리 지금 예. 1페이지 하고 있는데 예.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디인지 지금 내가 8페이지 지금 들어온 거지? 남사원님 그냥 안 한... 말하자면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. 네. 얘기를 하시면 끼워주셔야죠. 예, 예. 조비서. 예,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이해를 왜 못 하시나? 왜 앉아 계시는 거죠, 여기? 못하면 조비서의 역할이 뭐야? 못하면 아, 예. 또 다가가서 친절하게 설명을. 아, 예. 자,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오면서 봤는데 의상들이 이게 좀 우리 회사가 아무리 심부름 센터고 해도 예? 그리고 엄연한 회사인데 자 황 대리님 한번 일어나 봐요. 자. 다들 보십시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? 네?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. 아니 지금 아니 저 지금 머리가 뭡니까 지금? 저 머리를 저렇게 회사에 다녀도 됩니까? 이 과장님 지적하지 마세요. 다 컨셉 아닙니까? 지금 머리가 지금 형편. 자, 아니 머리가 어때요 제가? 자, 이 과장님 네? 일어나 보십시오. 자, 이 과장님 지금 누구 지적할 때입니까? 지금 뭐 무슨 뭐 물건 팔러 갑니까? 아니 이거는 내가 그 저 간편. 옆에 그 전대창고에 뭐예요? 이거? 이건 전대가 아니고 이건 저 내 핸드폰 지갑입니다. 완전히 거기서. 완전히 등산복이네. 뭐 회사 꼴이 아주 뭐 엉망이에요 지금. 네. 자 지금 조용섭 지금 부장 봐요. 이게 의상이 뭡니까 이게 지금? 뭐 음악하러 갑니까? 선생님. 어디 미사리 출근해요? 아니 사장님 이건 개성입니다. 개성이 아니고 지금 의뢰인을 생각하는 근데... 저 우리 황 대리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란 얘기예요. 조 부장님 개성 좋은데 말입니다. 네, 네. 지금 복장이 뭐냐면 미스터 트롯 나가는 복장입니다. 아 뭐 좀 혹시 이렇게... 장래희망이 영탁입니까? 조비서. 장래희망은 아니더라도 전도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. 조비서. 방금 그 혹시 멘트 짠 거예요? 아니 장래희망이 영탁 같다 가지고. 아 미스터트롯하고 영탁 짠 거 같은데. 아, 좀 준비해봤습니다. 예. 짠 것처럼 하지 마요. 아, 예, 예. 안 맞잖아요. 어색하잖아요. 아, 맞지 않습니까? 옷이 너무나도 지금 트로트 포 아닙니까 지금? 아니, 아니 아니야. 아침부터 이렇게 분위기 너무 아니, 험악하니 아니, 우리가 여기 뭐 우리. 아니야 조비서 험악하니. 아니 자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우리? 네. 잠시만. 근데 황 대리님 네. 왜 서 계신 거예요? 사장님. 아니된 얘기를 안 해가지고. 아 남사원. 아, 그래요? 예. 네.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? 네. 저는 시간 딱 맞춰 잘 왔고요. 그 남사원님 시간 얘기를 아까 끝났습니다. 네. 끝나가지고 저희 다 들었기 때문에. 2장 넘어갔다고 얘기 좀. 다음 장 넘어갔습니다. 이제 꽁트는요. 이제 다음 장 넘어갔을 때는 안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아 조비서. 저기 사장님 왜 뽑으신 겁니까? 내가 뽑은 게 아니고 예. 사실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좀 있는 분이에요. 어떤 자, 관계가 있죠? 저희 누나의 예 누나의 그 남편의 남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첫사랑입니다. 남 아닙니까? 네, 남 그래서 아닙니까? 그렇게 들어왔어요. 복잡해요. 네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 아, 예. 예,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여튼 남성 네. 좀 지켜보겠습니다. 아유,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네. 모르겠다. 예, 원과장님 지금 혼잣말로 뭐 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고 사장님이 워낙 사원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오해를 아, 제가 좀 예민했었는데. 네.